어, 뭐야 이거? 네? 뭐야? 초사연 됐어 갑자기? 초슬라임! 희생이라도 희생을 치렀어도 결과가 있으면 그나마 낫지. 왜 챕터5가 있는건데? The purpose, 목적. 다 끝났다며! 끝났다며! 카이 스미스. 딜런 그 녀석 왜 우리를 공격한거지? 이제 안전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어. 아 공기가 조금씩 희박해지고 있어.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아 여기 산소가 없나봐요. 에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건가? 치덕. 아무것도 없어! 네가 느껴져 뭐. 어? 가까워졌어. 뭐야 이거? 쳐! 어? 안되네? 으앙! 이거 뭐야? 멈춰. 뭐 잠깐만. 더 이상 나아가지 마. 아파, 머리가 아파.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돼. 뭔가 있어. 천천히 머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와, 차 뗄 뻔했다. 잠깐만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더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길이 없는데? 설마 여기 붙어서 가라고?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기억. 희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옮겨간 것. 뭐 하세요! 아주 이제 외벽 타기는 기본이구만. 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 뭘 하려든 간에 네 결정은 매우 위험해. 엔딩 보고 싶은 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엔딩 만들다 말았어요? 그런 거면 내가 인정함. 아,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저기 위에 뭐가 이상한 게 있는데? 야이! 깩! 꺼져 임마 이씨! 여기에도 옮길 수 있어? 크르르 이름이 크르르 가가 카가각 각 가 크그그 카가각? 너 뒤진다. 움직일 수 있나 혹시 이거? 위로 올라갈.. 못 올라가네. 너희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던 이유는 좀 읽어줘요 여러분. 저 지금 컨트롤 하느라 얘네 말을 못 읽겠어. 어느 누구도 다시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접근을 하지 못하겠냐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을 해!
아, 말을 하라고. 내가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이곳을 떠나고 나서도 해야만 하는 일? 뭐? 이 짓을 계속하라고? 아, 나 바람의 나라 진짜. 그만 멈춰라. 멈춰. 불꽃. 아, 추억 돋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완수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 들어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끝났어. 모두 그 사람 때문에, 전부 그 사람 때문에. 뭐야, 왜 이래? 이 녀석이 날 이런 모습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날 이곳에 가뒀고.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겠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어? 왜 그래? 왜 멈추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 무서운 거야? 내가 무서워? 아니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난 그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을 뿐이야. 날 이곳에서 탈출시키고 내가 그 녀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 이제 곧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 뭐 이리 오지 못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을 헛수고로 만들 순 없어.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어. 정신지배당하고 있어요. 뭐야? 뭐, 그 기계를 작동시켜. 네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도록 해. 어어어. 계속 반항할 생각 마. 난 이곳에서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을 찾아낼 거고, 그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넌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결국엔 작동시켜버렸어. 어? 안 돼! 방해하지 마! 헉. 아직 기회는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 기체의 충전이 완료되기 전에 모든 충전 장비들을 라라라라 파괴해야 돼.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 보스전 개가. 나 안 죽었어요? 어, 뭐야. 와, 아니 잠시만요. 너무 엉망인데. 최종병기 그녀네.
뭐 때릴 수도 없고. 이걸 사용해. 이것을 충전 장비에 넣도록 해. 어디에다 넣으라고? 저기에다 넣는 거 맞는 거 같지? 아, 되게 빨리 공격하네. 어, 넣었어. 어째서 하퍼. 아, 잠깐. 알아서 빨아들여지네요. 주변에다 놔두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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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 않군요. 야, 이거 밀쳐버리면 어떡하냐, 그걸. 아, 위쪽에 넣어야 되나봐, 이제. 됐어. 너희들 왜 그랬던 거야? 반피. 반피. 아, 저쪽도 넣어야 되네. 개오반데. 뭔데? 어우, 뭔데, 이키지. 하지 마라. 아직 두 개 남았다. 두 배로 벌었다. 그건 갱플랭크고. 미리 저기다가 놔두면은. 아, 이거 죽겠는데? 아씨. 자, 천천히, 천천히. 제 저거 계속 쓰면은 과열되더라고. 시키느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너! 펑! 이거, 체레미. 오! 뭐야, 저거? 어? 뜨거! 아, 야, 떨어져서도 안 돼. 아이, 개오바잖아요. 아니, 왜 안 맞아, 피격판정. 아, 개 같은, 진짜. 관통한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니, 야! 위험해. 뭐야, 나 뭐에 데미지 입는 거야? 이 녀석 손에 닿으면 데미지 입나 보다. 야,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어!
다 했는데. 아니, 아! 와, 진짜 개빡친다. 와. 들어가. 그렇지. 마지막. 마지막. 저걸 안 돼. 마지막인가? 죽어.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널 용서 못하겠다 이 자식아. 좀 이 에너지 참으로 위험하군. 이것의 존재는 그저 더 큰 재앙만 불러올 뿐. 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익숙한 느낌. 아파.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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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저게? 그게 뭔가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오, 언제까지 나와? 야, 밥 먹고 소화시키려면 한 뭐 5일 걸리냐? 오, 뭐야 이거? 네? 뭐야? 초사연됐어 갑자기? 초슬라임! 어디까지 올라가? 와... 스케일 우주까지 갑니다 지금. 여러분 큰일났어요. 와...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계속 올라가라고. 와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 계속 올라가 그냥? 아, 베타 피해서 올라가라고. 오케이. 어, 뭐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해. 누가 봐도 이거 때리는 거 아니야? 어, 나 어떻게 때렸지? 아. 이 검은색 뭐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야 피 한 칸 남았다. 아 왜 안 맞아! 아니 드래그 되는 걸 몰랐어 내가. 그러고 이제 더 이상 튕기지 않고 관통합니다. 엄청 쉬워요 게임이. 이거 깨라고 있는 거야, 그냥. 흡수 중. 계속 올라가라고? 알았어. 와, 이거 막. 움직이네 이제.
해. 야, 초슬라임이 돼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네. 슬라임. 아, 우주까지 뚫으리라. 아, 갑자기 중2병 대사 그거 생각났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릴라 그래. 안녕. 뭐, 넌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어. 영락없는 괴물이 돼버렸네요. 수의 눈이 멀어 싸대기 일단 때려보고 안 맞네. 이걸 계속 먹으면서 초슬라임을 유지해야 되나봐요. 오클리. 아, 방금 뭐예요? 아, 방금 뭐했지? 이걸 부수면서 연료를 모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머리 때려야 되는구나. 머리 저기 지금 두뇌가 나오네.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 죽겠는데? 어? 초설라임 죽어요? 머리 언제 나와? 머리가 나와야 때리지. 머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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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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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가 나와야 돼. 나왔다, 이 누무자식! 덤벼라. 아, 오반데. 아, 오반게리움? 아, 오반게리움? 내가 탐마 게임 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 정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오, 예스 베이비. 나 뒤졌어요? 다 살았어요. 네, 나왔어. 덤벼 보스이지. 아, 이제 막 돌아가네. 저거 이제 먹을 때만 고생 좀 하겠다, 야. 아니, 이건! 아. 아. 개오반데. 나도 사기인데, 제가 더 사기면 어쩌자는 거죠? 아니. 제발 형님아, 형님 탄막 좀 쉽게 주세요. 아, 아, 언제까지 피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역겨춤을 추게 할 거야? 뇌 나와, 뇌 나와. 야, 아니 뇌가 나와야? 나왔다 나왔다. 빠세! 언제 끝나.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얘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메롱이라고? 할 수 있어. 우어! 우어!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아니 이거 피해지지가 않는데? 대시로? 뭐지? 처음부터네. 자 마지막 다시 재도전! 이번엔 회피에 오로지 회피만을 집중해서 나온다. 야이씨. 잠깐만요. 회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회피만 한다고 되는구나. 저기요, 저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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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잘 피하죠? 어, 제정신인가? 아니도 제정신인가? 뭐 하려고? 와! 제발 머리 열어! 머리 열어! 뭐, 안 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해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난 그들에게 꼭 복수할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이곳을 탈출하려 했던 진짜 이유. 안 돼. 뭐야 말해? 이건 네가 바라던 게 아니잖아. 제발 빨리 기억해내.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 잠깐만요. 진짜 나 여기서 보스 또 나오면 모니터 부순다. 그것들을 너에게 돌려줘야만 해. 응차 응차 응차. 아, 야, 하나 못 먹었어. 아, 네 개나 빠졌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럼 총 6개 못 먹었겠네. 아, 이걸 다 줘야 진엔딩인가 봐. 아, 그럼 기억 다 모으고 이 보스를 또 잡아야 되는 거네요? 이야. 잣됐네. 까르륵 까르륵. 분량은 아주 그냥 목구멍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쫙 다 뽑아버리는구만. 분량이 진짜. 아 잠시만. 아 지냈는데 못 본 거. 아 나 찝찝해서 이거 못하는데. 아니 갓겜이면 내가 야, 똥겜이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거든. 아 근데 게임이 겁나 잘 만들었잖아. 아 지냈는데 봐야 되잖아. 심지어 마지막에 이거 진엔딩 아니에요 이런 단서까지 다 주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절대 못 접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보자고? 날 모르는구만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왜 게임을 꼼꼼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엄청나게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 미쳐버리겠네.
근데 얘네 계속 이러고 끊임없이 추락해요? 일단 엔딩 크레딧 끝까지 다 봐봅시다. 자, 엔딩 크레딧이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냥 이대로 끝인가? 화면이 어두워지려나? 수십 년간 받았던 고통, 그리고 너희들의 배신,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널 찾아낼 거야.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어. 제렘 그린벨. 배드엔딩이네. 아, 기억을 다 못 보여주면은 설득에 실패하는구나. 원래 목적을 떠오르지 못하네요. 계속 복수의 화신으로 남아있네. 과거의 사건을 해금. 클래시파이. 제발 이런 중대한 사실은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해. 그런 방법으로는 마지막에 결국 수많은 불행만을 몰고 올 뿐이야. 이런 교합법이 있었을 줄이야. 어? 뭔지 모르겠는데 싱크로율이 32.7%, 얘는 98%예요 아, 그래서 얘를 슬라임으로 만들어버린 건가? 참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었지. 성공으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제레미, 이런 잘못된 방식은 이제 그만 멈춰야만 해요. 엘라라, 역시 넌 이 연구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없어선 안 될 존재야. 매치 99.8%. 도전 과제를 달성함. 복수의 길. 이거 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여기에서 정보 수록, 기억의 파편. 아, 여기 나오네. 챕터 1에서 탄생 지역. 뭐야! 무작이야! 무작이야, 이거 어디에 섰는지 안 나와요.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기억들이 무작위 순서로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빼먹은 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하,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이거는 제가 위치를 파악해서 다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맵에 그 히든 개수 정도는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버그, 마우스 버그 빼고는, 마우스 버그가 왜 걸리는지 알았어. 저 패드를 연결시켜놓으면은 버그가 걸려요. 마우스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게임이. 근데 뭐 지금 2019년 10월이거든요? 나 2019년도에서 했던 게임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각갱 같아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뭐 아스트레이. 일단 진엔딩을 못 봤기 때문에 엔딩 마무리 인사는 지금 제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대충 하고 진엔딩 보러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